나에게 스마게는 X다. 저는 스마게 다 RPG 법인의 웨스트라이브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석 주임입니다. 스마게 다 RPG 재무회계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시훈입니다. 저는 스마일게이트 RPG 재무기획실에 있는 재무회계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재무회계팀은 스마일게이트 RPG의 결산과 관리 손익 보고, 그다음에 회계나 세무 이슈 검토, 사업계획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직원 경비나 법인카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웨스트라이브 팀은 북미랑 이제 유럽 런칭 준비랑 러시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 북미 유럽 런칭 쪽을 담당하고 있고, 빌드나 마케팅 관련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동향 보고서나 아니면은 시장 조사라든지 그런 보고서 작성과 그와 관련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아침 9시에 보통 출근을 많이 하고요. 출근하면 제일 먼저 카페테리아에 들려서 커피랑 오늘 나온 빵을 딱 보고 아침 메뉴를 골라서 자리를 갑니다. 그 다음에 북미에서 퍼블리셔한테 온 이제 메일들을 체크를 하고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오전에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국내에 있는 다른 팀분들이랑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작성해야 되는 보고서라던가 그런 걸 작성하면서 주로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로 오전에는 전날에 왔었던 메일이나 그 다음에 결제를 해야 되는 기한서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요. 오후에는 오전에 검토한 메일이나 기한서들을 문서화하거나 회계 처리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일게이트를 고른 이유는 MMORPG라는 리스크가 큰 게임 장르에서 오래기가 개발을 했던 뚝심? 그런 게 좀 마음에 들었고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끊임없이 약간 도전하고 있는 그런 도전 정신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음에 들어서 스마일게이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마일게이트를 고른 이유는 바로 로스트아크 때문인데요. 저는 평소에 게임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게임 회사를 간다면 제가 하고 싶은 게임, 그리고 제가 친구들에게 하자고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마일게이트 RPG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스마일게이트, 그리고 그 중에서도 RPG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제 기존의 한국 게임 시장들이 크게 도전하지 않았던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한 좀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부서가 되게 매력적이고 지원을 꼭 많이 해줬으면 생각합니다. 네, 재무회계팀의 매력은 저희 회계팀의 업무는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로 루틴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저희 부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제 일이나 생활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재무회계팀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무회계 지원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나 세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업무는 꼼꼼하신 분들이 오시면 좀 더 적응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꼼꼼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은 조금 더 적성에 맞게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도 역시 되게 다양한 부서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1순위로 중요한 것 같고요.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상황 파악 능력, 그런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북미랑 유럽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은 아까 덕목이랑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영어로 질문을 받았었어요. 저는 이제 영어 질문에 대한 예상을 좀 못했어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어로 이제 직무 관련된 질문을 물어봐 주셔서 지원자분들도 영어로 답변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재무회계팀 면접 때 게임 회사의 회계와 대기업 그리고 제조업의 회계가 다른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 질문을 생각을 못 했어 가지고 엄청 당황했었는데요. 저희 지원자분들이 스마일게이트 그리고 게임회사 회계 직무에 지원을 하신다면 게임회사의 회계와 대기업이나 제조업체의 회계가 어떻게 다르고
또 게임 회사의 회계 직무에는 어떤 지식들이 좀 더 필요하고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면 도움이 될지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면접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서 아니면 게임 회사에 도전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길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항상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 믿습니다. 예. 취준생 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린다면 취준 생활이 많이 힘들잖아요. 매일 떨어지기도 하고 뭐 자기소개를 쓰다 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자존감을 잘 지켜내시는 게 엄청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매일 힘든 상황들이 오더라도 자기를 갉아먹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라봅니다. 나에게 스마게는 신의 한 수다. 되게 힘든 시기 때 스마일 게이트를 만났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선택한 길이 제 커리어나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게를 만난 게 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스마게는 깐부다. 저에게 스마게는 깐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저와 스마일 게이트는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같이 나아가야 할 동반자이자 깐부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지어봤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렇다고 해서 밉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같이 나아가야 하는 동반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신뢰를 갖고 잘 나아가 보자는 의미에서 깐부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될까요? 되겠죠? 아이고 안 돼도 그냥 뭐 잘 만들어 주세요 제발. 로스트아크 되게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고 당장 어제도 되게 숙제랑 레이드를 하고 왔고요. 현재 놀이터인가? 놀이터예요. 애들 많아요 평소에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